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안수기도만 해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운전사라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운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차를 말하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356페이지 4장 12절 말씀 35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생각을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병을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말씀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여호와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자,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랬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로 치료하신다 그랬다. 누가 치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의사의 손길을 도구삼아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도 부여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와 모든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 보면 본문에 누가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다가 그가 앓다가 꼬부라졌다 했어요. 그렇죠? 그가 앓게 된 원인은 그가 18년 동안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들었으니 그가 꼬부라졌다 그랬다. 귀신이 들린 결과는 그가 앓게 되고 결국 꼬부라져서 그가 펴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꼬부라지니까 이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온 다음에 그가 들어와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러다가 시각적으로 느낄 만큼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얼매이니까 사단의 저주를 받아서 바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바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은 감각적으로 느낄 만큼 아픕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적인 원수가 들어가서 그를 앓게 한 겁니다. 암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자마자 금방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은 알았고 또 알기 전에는 정말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었다가 그가 알으니까 바로 이렇게 암으로 나타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실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원수를 내어 쫓아야 됩니까? 안 쫓아야 됩니까? 쫓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우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범당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침범당하고 우리 물질이 침범당하고 우리 육체가 침범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치료 출애굽기 25장 21절은 그는 치료하는 여호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는데 우리가 낫지를 않아. 우리가 항상 아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시작.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시라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4장 40절에 여기서 각색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신적인 병, 정신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각색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 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박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원수박이 사탄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 강사는 바로 귀신의 존재적인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론적인 사역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데는 귀신을 타락한 처사라요. 또 어떤 데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귀신의 존재론 측면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고자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고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며 우리 신앙 생활을 방해하며 우리를 병을 갖다 주고 정말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사고나게 하고 타락시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귀신을 막 저주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박멸해야 돼요. 예수로 쫓아야 돼요. 예수로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약은 균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바로 귀신을 알도록 만들고 균을 퍼뜨리고 하고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곳을 싸맬 수 있는 수는 있지만 의사는 그 원인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원인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신 바 두 손 높여 아멘, 확실히 아멘, 믿으심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내 안에 예수 이름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있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누구 이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여기 보세요. 누구 이름 있어요? 예수 이름 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예수 이름 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치려 해야지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약 먹고 의사 병원에 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 세상 사람들은 의사를만 의지하고 약만을 의지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역대하 1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아사왕은 의사를 의지했어요. 근데 의사를 의지한 결과 그는 2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먼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권리에서 의사들을 불러 모음으로 그들만 의지했더니 정작 고작 2년을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생사를 주관하신 이가 살려줄 텐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사에게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말 그 의사는 빨리는 낫게 할 수 있어도 의사는 생사 화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의학을 반대하고 약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약을 쓰더라도 우리는 약을 쓰는 것은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약을 먹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후회받칠 필요 없지만 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약을 먹더라도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내가 병원에 가 치료받아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농장에 어린아이들이 그 농장에 그 과일나무를 갖고 돕니다. 그래가 막 톱으로 자르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농장 할아버지가 내 이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후다닥 도망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망갈 때 그 원상복귀한 겁니까? 나무를 상하게 했던 그것을 다 싸매고 원상복귀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확 도망갑니까? 도망가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 남은 것은 내가 바이러스와 균으로는 내가 상처를 치유받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원인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정말 내 기도를 자꾸 방해하고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염려스럽고 죽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박멸해?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이게요. 오늘 강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간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라. 저 이 말씀을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어떤 자를 데리고 왔어요? 큰 소리는 어떤 자를?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뭘로 쫓았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마태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직설적으로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치니 귀신을 쫓으니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쵸? 마태복음의 8장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귀신 있는 자를 말씀으로 쫓았다 이게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더니 병이 떠나가더라 그랬다 이게 할렐루야.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손을 놓고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4장 40, 95페이지 본문 읽었죠?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4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벽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뭐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귀신 들린 자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각색병자라고 하여 각색병진자가 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나가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병을 고치니 누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더라. 똑같은 얘기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바로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실현이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거짓말이냐? 과거에 구약 있던 얘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지혜 내 가정을 방해하고 내 사업을 방해하고 내 육체를 방해하고 내 물질을 방해하고 그리고 찾고 안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말 이 약하게 하고 이 영적인 이 원수막이 사탄 더러운 원수를 누구 이름으로 박멸해요? 예수 이름으로 박멸해야 된다. 마태와 누가가 바로 예수께 병고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니 병이 낫다 그랬다. 이해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병든 자가 왔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낫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귀신이 쫓아내니까 뭐가 나요? 병이 낫다 그랬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병든 자가 왔는데 반대로 병든 자가 왔는데 누굴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낫다 그랬대. 이 두 가지의 원인은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귀신이라 그랬대. 따라서 더러운 귀신. 여러분 사람들은 너 마귀 들렸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 귀신 들렸다면 되게 기분 나빠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기분 나쁘게 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능력이 없고 타락하고 분열하는 이 원인은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원수마귀 사탄. 다시 말하면 귀신의 존재적인 존재론적인 거에 머물렀기 때문이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든지 불신자의 사후전제든 상관없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저주받은 영이고 악한 영이며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그 추악한 영이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임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시작. 자,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병든 자가 왔는데 병든 자를 다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잘 이해하세요. 마태는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누굴 쫓았어요? 누굴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났어요. 그렇죠? 누가는 병든 자가 데려왔는데 병든 자를 고치니 누가 나가요?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미워하기보다 이 것이 내 것이냐? 이 저주가 내 것이냐? 이 문제가 내 것이냐? 속고 여러분 분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없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들게 하는 요수에게 언제까지 속아야 될 것이냐. 오늘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답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증거해야 한다 얘기예요. 그 전에 귀먹고 봉오리 된 이 사람은 귀먹고 봉오리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다 들었던 말씀을 이 강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봉헌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벙어리 되고 키먹은 귀신아가 꼬지줬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벙어리 됐습니까? 귀신이 벙어리 되고 키먹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기 전에는 키먹고 벙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신이 키먹고 귀신이 벙어리 된 귀신이 이 사람 일을 역사하니 이 사람이 그 상태 기먹고 버리는 상태가 나타나더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갖다주고 우리 육체를 갖다주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이 영적인 이 원수가 우리를 방해한다 이게. 여러분 이처럼 눈 멀고 진짜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 멀고 귀멍어리는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온몸에 냄새나는 옴을 묻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온 방에 냄새가 퍼집니다. 그러나 옴을 묻은 사람이 바깥으로 내보내면 냄새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병든 자가 들어오니까 병들어 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들어오니까 이 악한 자의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보다가 갑자기 말씀도 보기 싫어, 찬양도 하기 싫어, 아멘도 하기 싫어, 그냥 딴 생각나 졸려.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슬며시 야 너 찬양하지 마, 너 아멘하지 마, 너 딴척해, 너 예배 시간 줘라. 자꾸 원수가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거기에 생각에 빠지는. 너 시험 들어라, 너 미워해라, 너 정말 미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라. 자꾸 원수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꼬부라진 귀신을 내어 쫓으니, 여기 보세요. 꼬부라진 귀신을 쫓았더니 꼬부라진 사람이 펴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병의 원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정체가 마침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 권위를 들어. 의사가 아무개시 당신은 암병입니다, 이제 암 말기입니다 하고 뭐 그 말을 들었어. 그 사람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권위를도 의사의 말에.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고치셨다,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 말을 안 믿냐. 오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흑암도 마찬가지. 내 가정을 방해하고 내 자손을 방해하고 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당연히 이것은 내가 내 팔자인 양, 이것은 내가 못나서, 내가 이것은 내가 기도 안 해서 자꾸 속는다 이게. 오늘 그때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나를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 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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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있는 악한 영 것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답시다. 이 병은 귀신 내 것이다.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큰 소리,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내 것이다.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내 것이다.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내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된다. 집사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우리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이걸 믿어야 돼. 문제가 딱 들어왔어. 막 식은 마음이 막 이것이 내 것이야 귀신 것이야. 집사님 거야? 아니죠.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조금은 안 된다. 이. 할렐루야. 그때 막 예수 이름 막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귀신을 무시하고 막 저주해야 합니다. 원수 사단을 막 마귀를 막 물리쳐야 된다. 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라고 꾸짖으셨어요.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똥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똥같은 귀신아 하고 예수는 더러운 귀신아 똥같은 귀신하고 귀신을 면박을 줬어요. 성경에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인데 자 열왕기하 1장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찾겠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2절을 우리 강조 선생님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 시작 찾으셨어요? 예, 시작. 예. 열왕기하 1장 2절에 있는 바알세불이라 했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똥파리, 똥집주인. 여러분, 똥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단 말이에요. 귀신은 이런처럼 더럽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더러운 죄예요. 똥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따라해봐. 더러운 귀신아! 근데 이걸요, 더러운 구호체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아! 시작!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칠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속아. 그냥 거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라. 근데 쫓지는 마라. 에? 근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봐다 더러운 귀신아 하고 똥처럼 더럽고 취급하고 저주해. 얼마나 귀신을 더럽습니까? 귀신을 더러운 존재로 취급하라. 귀신이란 말을 여러분 귀신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면 병을 인격화시키면 그것이 귀신입니다. 따라서 병을 인격화시키면 그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그게 귀신. 따라해 뭐예요? 귀신이다. 큰 소리로 뭐예요? 저주를 인격화하는 것은 대상 인격을 대상시키다는 거예요. 인격화시키면 그게 뭐예요? 귀신이다. 고통을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우울증을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그렇죠. 각색 병을 인격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더러운 존재로 취급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매 이슈로 방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의 균이라고 병을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수는 병을 모두 바로 귀신이라 명하셨다. 사람들은 무슨 병 무슨 병 하니까 이렇게 구별하지만 주님은 그냥 그 병의 모든 원인은 바로 악한 귀신으로. 왜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고 나음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왜 아파냐?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거짓말하냐? 주님은 고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아파. 주님은 문제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문제가 있네. 누가 거짓말 누가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프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그 중간에 또 다른 인격 이 사단 악한 더러운 이 원수 마귀 저주받은 이 원수 마귀를 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속는 겁니다.
잘 살던 사람, 잘 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기쁘고 감사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정말 건강했던 육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리고, 이런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원수 마귀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내 팔자요? 내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내 운명이야? 그냥 죽여,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원수는 그것을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신을 인격으로 봐야 된다. 인격으로 받아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창피하고 막 밀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이웃사람이 놀러 왔는데, 나가라! 너 다시 들어오지 마! 하면 그 사람은 무안해서 다시 놀러 오지 않습니다. 그쵸? 이처럼 귀신을 인격화 시켜서 취급해서 막 무안을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터득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속지 않아요. 이 귀신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무안을 탑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귀신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 자녀들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병이 모든 것을 인격화시키면, 그리고 귀신을 꾸짖고 감정을 자극해요. 여러분들 감정을 자극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게 아니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가 어떻게 들어와,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다시 들어오지 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귀신씨 자칫 다시 한번 들어오, 이게 아니라 명령해야 된대. 할렐루야. 그 권세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귀신은 이 사람 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귀신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방법,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숨겨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우울증이 내 거랑, 아, 목사님 나는요 30년 동안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전에는 내 것이라고 속았지만, 아,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더러운 귀신 내 것이다. 네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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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은 정말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약을 먹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병을 가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약을 안 먹고 병을 안 가고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라. 내가 믿음이 있는다 해서 약 먹는 사람이 야 너 왜 약 먹어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귀신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은 진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은 성령의 능력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가지실 때 비로소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권세 있는 새 교훈, 따릅시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근세력 권세 있는 새 교훈.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정체는 부인하고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기지 못해요. 정체는 부인해. 야,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 야, 21세기 귀신이 어딨냐? 근데 부인해. 근데 들어와서 두려워. 그래서 막 두렵고. 여러분, 귀신은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떨게 하는 거예요. 떨게, 두렵게. 도둑놈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도둑놈.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정체는 인정해. 귀신 있어. 귀신 있어. 근데 능력은 부인, 능력을 인정. 능력은 부인해야 돼요. 귀신은 존재를 인정,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귀신이 있는 이 능력을, 왜? 이거는 속이는 능력이요. 귀신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드러나면 그런 꼼짝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권능 있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더 월등한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과 같고 이 귀신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서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쫓겨나게 되세요. 빛 곧 진리 앞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다. 병의 원인, 문제의 원인, 저주의 원인, 고통과 실패와 낙심과 우울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원수막이 귀신인 것이에요. 그 귀신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가령 폐병이 들었다 합시다. 세상 의학으로는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폐병의 원인은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약을 먹는 동안은 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지만 그 귀신이 있는 동안 계속 그 귀신은 바이러스를 파송하고 균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계속 병들고 있고 약을 먹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육체가 지치게 되면 육체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은 병에 균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인을 추방하고 그 원인을 저주하고 그 문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저 절대적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의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찬양했고 월십으로도 찬양으로 충만하게 찬양했다. 특송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찬양했다. 정말 이 원수는 이것을 떨떨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원인을 인격으로 취급하고 저런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것을 현상 체면실이라 그래요. 체면서. 근데 예수께서 뭐냐?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했어요. 그가 주목하니 믿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주목하라. 우리는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강사의 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나를 주목하라 해서 그가 주목하니 바로 믿음 있는 것을 보았고 그를 고치셨다. 바울이 바로 나를 주목하라 했으니 믿음 있는 걸 보았다. 그것은 체면술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능력이요 권세 있는 교회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침범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러운 영적 이 영들을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아멘 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 이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다. 예수께서 문둥이 열 병을 고치셨는데 아홉은 제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낫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만 왔느냐 하며 주님은 매우 섭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났고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은혜 받았으면 우린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마태복음 8장 3절 4절 11페이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병이 났으니 너는 모세가 명한 예물 제사 앞에 배놓고 내 몸을 보이라 간증하라. 여러분 병났고 또 치유받고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주님은 물질이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바로 모든 걸 감사 할렐루야. 답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증거해야 돼.
병든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시편에도 말하기를 감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 감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곳을 내게 소유할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기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받은 걸 주실 걸 믿고 주신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감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 이게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감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건데 이처럼 감사는 소유격이에요. 무슨 격? 소유격.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내가 지금 질병,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질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가 아직도 쑤시고 아파. 그러나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내 영혼이 독점할 집입니다. 이 집이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 된다. 답시다. 배에다 힘주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막 여기다가 벽에다 막 해고 예수 이름으로 자, 내 지금 문제 있잖아요. 내 연약함. 이걸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 이름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같이 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다시 시작. 자, 이 악한 귀신이 여기 있어. 예수 이러면 명하네 귀신아 떠나가. 이게 아니라 예수 이러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예수 이러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네 정체를 밝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러면 귀신이 막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은 덜덜 떠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일어요. 막 무서워 덜덜 떨어. 근데 그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평안하면 내 의지를 내놓고 그 귀신의 인격이 드러날 때 귀신이 확 나가는 겁니다. 응? 그때 내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 그래서 귀신의 야 너는 귀신아 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괴롭혀. 이제는 네 것이 아니고 네 문제 네 저주 네 모든 고통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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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아 간다 어떡하나 하고 귀신은 소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귀신의 존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야. 귀신이 불지한 사후든지 바로 타락한 천사든지 이와 같이 상관없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귀신은 악한 영이고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정말 타락하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종이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신유와 이적이 나타나고 담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2단이 3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 이름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면 이것은 이단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가 어떻게 바로 이단이고 그가 어떻게 사입이냐 이게.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이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 왜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귀신이 영의 귀신이 바로 이 원수 사단이 너 기도하지 마라. 너 부르짖지 마라. 너 감사하지 마라. 에? 너 예배 빠져라. 아 피곤하니까 빠져라. 자꾸 속인다. 이. 근데 그 속이는 것도 내가 피곤해. 아 내가 지금 지쳐있어. 내가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앉았을 때 목이 안 나가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 정말 오히려 말을 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해오니 이 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귀신과 우리 가정의 인연을 끊어야 내 육체의 귀신의 생각과 내 몸에 있는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제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장로와 주의종과 나누기합니까? 마귀는 디아 볼루스, 디아라는 것은 찍히고 볼루스는 이간하고 부열시키다.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고 이간하고 찍히고 그 고통주고 나누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요. 에? 말씀과 나를 이간시키고 성경과 나를 이간시키고 기도와 나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이간시킨다. 이게 정말 세상 소리는 잘 들지라도 교회 와서 주님의 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소리로 흘러 떨어 내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그 시간에 그 시간이고 그 애가 그 애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신앙,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한 해가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한 해가 갈수록 더 축복받아야 되고, 한 해가 갈수록 환경이 열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 예.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우리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복돼야 된다. 예.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 줄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동안 예수 이름 권세를 알지 못할 때는 내 팔자여, 내 운명아 떠나가라, 운명아 물러가라, 이 운명 나와 상관없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절하면 여기만 아멘. 여기 그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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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21절 우리 강조사님 큰 소리로 시편 68편 19절 21절 여러분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시편 68편 19절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침을 지시는 하나님을 입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께 감사하여 입으로 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짐이 있습니까? 이 강사도 여러분에게 말 못한 마음의 짐이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예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다. 할렐루야. 육체나 가족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짐을 주님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주께 맡겨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짐을 쳐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와야 돼. 우리 신앙은 기쁨이 막 크.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너의 안색이 너의 모든 것을 네 갈 길을 정한다 그랬다. 쉽게 풀어보면 네 안색, 그러니까 우리 안색을 펴야 기뻐해야 돼. 항상 찌그러지 말고 기쁘고 밝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밝게 한번 봐봐요. 밝게. 할렐루야. 아우 그렇죠. 밝게. 네 안색이 항상 어두워. 그거를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래. 야, 내가 웃지 못하니까 안 웃는 거지. 난 옛날에 잘 웃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거울을 봐봐요. 자꾸 인상 찡그리고 확 그러면 그 악한 영기가 더 역사하네.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너는 하나님 사이사 내가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 낙심과 낙담과 낙담의 처지야. 정말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너는 하나님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자꾸 나를 보고 자꾸 격려를 했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면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짐을 지신, 나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문제를 지고 믿으신 마음에 그렇죠. 그러면 평안해야 돼. 기뻐, 그치,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복이 없어요. 항상 기뻐. 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기 전에, 야, 네 목이 아픈데 설교할 수 있냐? 나 지금 힘들고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 원수는 속여.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인도하고, 적당히 하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자.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설교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나는 여러분의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자꾸 신하고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믿음은, 큰 소리로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수장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아멘 소리를 작아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육은 육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 영광의 나라, 저 영생의 복을 사모하면 이 땅의 것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 것도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이걸 맡기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짐을 짓고 날마다 당신과 저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는 문제가 너무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본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따릅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내가 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나만 알고 있는 힘든 문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내가 이 짐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이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당신 앞에 맡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좋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하고. 아유, 항상 웃어요. 막 항상 웃어. 막 달덩이같이. 우리 강도사님 제가 처음 볼 때 왜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항상 웃는 거예요. 근데 막 찌푸리고. 그러면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다. 이게. 왜 예수 믿으면 기뻐해요? 우리 황집사님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웃어야 돼. 막 기뻐해야 돼. 아주 얼굴도 미인이, 아주 정말 아주 미인이신데 웃어요. 더 웃어야.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정말 나는 깜짝 놀라서 우리 황집사님 너무 이뻐가지고 참 웃어요. 근데 웃어야 돼. 웃으면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아유,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뻐하래. 그러면 기뻐하면 주님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네 짐을 맡기면 반드시 그대로 해리라. 반드시 이렇게 역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강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오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사랑은 성도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맡아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성은 우상숭배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내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내 연약함을 짊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내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야 돼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 같은 그것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어떤 형편일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면 여러분 안 믿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말씀, 지금 말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저 11페이지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내 병을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진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다. 이 연약한 게 뭡니까? 육체뿐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환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랬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붕회도 하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님이 담당하셨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아주 막 목이 터지더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읽으시면 빨리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다 문제가 생깁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내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진 가운데 오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편 65편 5절 우리 강도사님만 큰 소리로 빨리 찾아서 시편 65편 5절을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을 여러분 들으시고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맡겨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네요. 빨리. 아, 몇 시예요? 자. 우리 오랜 숨쉬고 내 영혼아 회개하고 내 영혼아 회개하고 질병과 귀신을 꾸짖자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고 질병과 귀신을 꾸짖자. 여러분 배에다 심겨야 돼. 그냥 여기 내 영혼 아니라 내 영혼아 회개하고 귀신과 질병을 꾸짖자. 여러분 아까는 목이셨는데 다 풀렸잖아. 다시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고 질병과 귀신을 꾸짖자.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막 내 영혼을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큰 소리로 제가 선포할 때 아멘만 하시면 돼. 아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작으면 다시 한 시간 설교할 거예요.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작어요.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피 흘려 나에게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얘가 왜 아멘하라 그러냐면 이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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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의 힘이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믿고. 작아요. 배에 힘주고. 배에 힘주고.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제사함 받았다. 자, 세 번만 시작.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답시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구원 얻었다. 세 번만 시작. 예수 이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자, 세 번만 시작.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근수를 아멘. 확실히 아멘. 두 손으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세 번 따라 하면 시작. 예수의 이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큰 소리로. 예수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세 번만 시작.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의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의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믿고. 왜 작아져요? 예수 이름 믿고 생명을 얻었다. 세 번만 시작. 예수 이름 믿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생명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강사만 혼자서 날 치면 안 된다.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는 예수 이름 믿고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예수 이름 믿고 지각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몸을 쳐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믿고. 아, 힘들어 죽겠네. 예수 이름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시작.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생명을 얻었다. 예수 이름 믿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피로 내게 생명 주시고 예수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이 한다고 하실 때 예수는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셨고 예수의 말로 나의 죽음에서 살아났고 예수는 영원한 구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하면 귀신이 덜덜 떠는 거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 근데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면 귀신이 원수도 마귀도 사탄도. 근데 예수 이름 믿고 아멘. 예수 이름 믿고 제사 받았다. 아멘. 예수 이름 믿고 구원 얻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성령 받았다. 아멘. 나는 예수의 의인 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 자리로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다. 아멘. 예수 이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정해야 돼. 부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막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성경 찾으려고 시간 문제 끝내야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설교하는 강사는 김민석 목사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보만 하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내가 맛있는 사드릴게.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해서 확실히 하면 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나머지는 일단 이건 소리 안 들려도 큰 소리, 믿음으로 내 죄와 질병은 누가 담당했어요? 그래요. 내 죄와 질병은 예수가 담당했다. 이렇게 시작. 내 죄와 질병은 예수가 담당. 시작. 내 죄와 질병은 예수가 담당. 시작. 내 죄와 질병은 예수가 담당. 그러니까 예수 베드로전 2장 1절에 내 죄와 질병은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고요? 귀신 된 것이다. 시작.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잡아라. 이 문제는 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시간 소리로 다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된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막 해야 된다. 귀신 된 것이야. 내 병이야. 그러면 막 명령이 꾸짖으니까 똥이 되니까 야 똥아 나랑 걸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께서 그랬다. 이 똥같은 귀신아 그렇지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네, 한 것은 이렇게 이 질병과 병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답시다. 근처에도 내 안에 내 안에 더러운 병아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안에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엊그제까지도 하나도 인정하는 집사가 강집사가 강집사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너 나가야겠다 안 나가야겠다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내 것이 내가 이게 문제가 내 것이냐 기쁘지도 않는데 아 이제 숨으라 이제 네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내 것이 고통이 내 것이 아니고 아멘하실 때가 지금 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풍요가 다 우리는 기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아멘.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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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예수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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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암병자가 머리를 깎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집사님 살고 싶으면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정말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독생자.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는 피며 당신의 생명줬다. 예수는 죽었다. 살만했고 예수는 숨이 차요. 도와세요. 목사님 못해요. 도와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최선 받았다. 빨리 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진대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받았다. 기쁨만 올라가. 그러면 인정하세요. 내 안에 병한 병아 떠나가지마.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지마. 이 병은 내 것이야. 귀신 내 것이다. 이 문제는 내 것이야. 귀신 내 것이다. 귀신아 떠나가지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난 반까지 얘기하죠.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가 큰 간증을 하고 기뻐하고 지금까지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이 광사의 말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주님 주의 사실을 통성해낼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 원수가 계속지 않으려고 이 원착한 원수에 속지 않겠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사귀었사오니 하늘 우리 주여 상처하고